여기는 태국 파타야 해변입니다. 아, 제가 40년 만에 파타야 해변에 다시 왔습니다. 1982년 4월에 파타야에 왔었는데,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그 모래사장인 것은 같은데 그 주변은 환경은 너무 바뀌어서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부 이제 큰 건물들, 호텔들이 들어서서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파타야 해변의 그 고운 모래사장, 그 하얀 백사장은 예전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은 변함없이 과거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멀리 배들이 이렇게 많이 떠 있고요.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해변에서 놀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물이 따뜻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안 들어가 봤지만 좀 이따 한번 들어가서 물이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볼 생각이고, 아무튼 40년 전 1982년 4월 그때의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4월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 4월은 굉장히 더워서 그 태국의 여름이 정말 덥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12월 아닙니까? 12월 5일인데 서울은 아침 영하 6도, 낮 영상 1도로 되어 있더군요. 근데 여기는 5일 아침 기온이 28도였고 낮 기온은 31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계절,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이때가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골프를 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한국인들은 골프를 치러 겨울에 많이 오시는데 공항에서 내릴 때 그 많은 한국 분들이 골프를 치러 이렇게 오신 거를 이제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